전자 혈류 연구실 최성원입니다. 요거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보조 전원용 코아 중에 EFD1515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담당하시는 책임님께 좀 구하기 어려운 건데 이 슬로포민이 잘 없어요.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이제는 써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EFD 코어는 이렇게 약간 각진 여기가 파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이런 형태죠. 요거는 SMD 10핀짜리인데 이렇게 슬롯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요 데이터를 누적을 시키는 이유는 200kHz 미만에서는 적층식 권선법으로 절연 테이프만 잘 감아줘도 1차 측, 2차 측간 C값을 약간 좀 제한하거나 혹은 그 나타나는 그 기생 C값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게 크게 그렇게 영향을 안 주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줍니다. 응? 근데 이거 왜 값이 측정이 안 되지? 왜 측정이 안 될까? 응? 뭐지? 응? 아, 이씨, 이씨. 솔더링을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다시. 아, 핀 하나를 잘못 솔더링해서. 얘는 154 마이크로 헨리가 나오네요. 확실히 코어 단면적이나 자기 결합도가 약간 낮은 구조예요. 이 코어 자체가 똑같은 0.2에 20톤 감은 EP13은 거의 1.5mm 헨리가 나왔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네요. 아까 측정한 게 500kg라서 그런가? 잠깐만, 혹시 500으로 올리면은 다른가? 똑같습니다. 그냥 100kg부터 154 정도. EFD1010은 측정되는 값을 봤을 땐 플라이백이나 자와 인덕턴스가 작아도 되는 보조 전원 토폴로지에 쓰면 되겠네요. 얘는 한 171 정도 나오네요. 내가 톤을 잘못 재서 그런가? 이게 오차가 좀 있네 오늘따라. 이거 이쪽은 톤을 하나 제가 더 감았나 보네요. 역시 손 갖다 조립하면은 흔하게 생기는. 그래서 우선은 대충 톤이 다 비슷하구나 라고 일단은 그냥 가정하고요. 1차 2차 측을 합쳐 가지고 CIW 값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CIW 2차 측을 다 묶었고 한번 CS 값을 찍으러 가봅시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훨씬 작네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는 EP13이랑 똑같이 갭 없이 코어를 썼는데도 LN 값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은 요 CS 값도 10분의 1 정도 뭐 딱 비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더 작은 값으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EP13과 비교 시 요 코어 형상과 보빈 특성으로부터 1차, 2차 간 결합도가 좀 더 낮은 제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낮으면 낮은 것만큼 C값도 낮아야 되는데
물론 값이 낮죠. 왜냐면 아까 전에 EP13은 2.7 정도 나왔으니까 반이잖아요. 근데 자와 인덕턴스 떨어진 거랑 비교해 보면 그 정도까지 낮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자, 한번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 값 자체는 낮으니까 1.79 피코페럿이라고 할게요. 1.90 피코페럿. 얘도 값이 되게 안정적이네요. 이게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거의 고정인데 이 피코페럿 2.28 피코페럿. 어? 600km에서 다 떨어지네요. 이게 특정 환경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장비 특성인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2.33 피코페럿 2.7 피코페럿. 얘도 전체적으로 70한 1 피코페럿 정도의 변화량을 갖고 있네. 얘도 마찬가지로 0.2에 20턴 1이라고 했을 때 얘도 결론으로 놓고 봤을 때는 EP13이랑 동일하게 감으면 아까 LM 여기 LM은 얘는 한 151 마이크로 헬리고 얘는 1.5 미리 헬리 정도로 LM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노갭에서 그 차이만큼 CIW 값이 줄긴 하지만 확 줄진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인 기생 커패시터 값이니까 그래도 값 전체 평균치는 EP13보다 얘가 훨씬 더 낮아요. 거의 1P 정도 낮죠. 하고 값 변화량도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 감은 요 코어는 갭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코어랑 고어랑 코어랑 코어랑 딱 붙어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어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좋은 결합도로 감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캡 값들은 이 슬롯 보면이 가지고 있는 유전율이라든가 아니면 선간의 거리, 그러니까 슬롯 두께죠.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두 코어 모두 다 지난번 거랑 비교해 보면은 확연히 낮은 값이라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보조 전원을 설계한다면 적층식 권선보다는 이 슬롯 보빈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조 전원을 만들면 훨씬 더 낫겠죠. 대신에 이제 이 슬롯이다 보니까 이 감기 있는 권선의 제약이 좀 있어요. 제가 원래는 40턴 정도 감으려고 했는데 이게 기계로 감는 게 아니다 보니까 40턴까지 들어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0턴으로 줄여서 했는데 확실히 스위칭 주파수 높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LM 값을 내가 사용하는 토폴로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고정 값으로 선정할 수만 있으면 꽤 좋은 특성의 보조 전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EFD1515 같은 경우는 턴수를 빼면은 지금 빼도 아마 좀 물론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플라이백이나 이런 거 설계할 때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 모양 봐서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